276번 에피소드입니다. 지금 전체 화면으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녹화를 엄청나게 했습니다만 전체 화면으로 하긴 또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276번째 에피소드이고 주제는 이전 주제인가 마찬가지로 아이템 인보이스 등등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오래 지난 에피소드에 봤었죠. 그런데 좀 수정을 했습니다. 뭘 수정했느냐 하니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아이템을 뺐어요. 빼고 그냥 프로덕트에서 인보이스 아이템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아이템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컨트롤러라든가 등등은 뺄려고 해요. 그래서 프로덕트와 아이템 둘을 하나로 합쳐서 그냥 프로덕트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릴레이션십도 새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와 인보이스 아이템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과 인보이스와 트랜잭션 등등의 관계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 부분을 관계를 잘 보고 그런 다음에 소스 코드를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부분 뭐냐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합니다. 어떤 가정을 하냐니까 지구상의 세상의 모든 제품들이 하나의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 시장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유사한 시도가 있어요. 구글 마켓이 바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죠? 우리도 구글 마켓과 같은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름은 장입니다. 장. 왜 장인지는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그냥 장보러 간다 할 때 그 장이에요. 그래서 이 마켓을 통해서 모든 상품과 재화가 거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지금 장담하지만 구글 마켓보다는 훨씬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겁니다. 구글 마켓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패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우리는 이 장에서 김밥에서부터 시작해서 항공기 or 또는 기업 인수합병 or company 인수합병 acquisition and 합병이 뭐죠? consolidation인가? 뭐 합병 기업 인수합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거래가 이 시장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김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행기를 사고 파는 것까지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서, 거래 프로세스를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적인 거래 프로세스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겁니다. 김밥 하나 사고 파는데도 요것과 동일한 과정 움직이고 비행기를 사고 파는 것도 이렇게 기업 인수합병하는 것도 요 과정을 거치도록 구성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정부 연구사업을 해보셨나요? 국가연구사업, 정부연구과제, 연구용역이라고도 표현하죠. 연구과제 혹은 과제. 여기 연구 용역은 뭐 저렴한 건 5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 예산이 500만원짜리부터 해서 뭐 1000억짜리까지 다양합니다. 1000억 이상 되는 것도 있죠.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500만원짜리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절차, 제출해야 될 서류의 종류와 양과 1000억짜리 정부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의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해요. 1000억짜리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뭐 제출해야 될 서류들보다 하나라도 적게 제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500만원짜리 하더라도 똑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똑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중간중간의 평가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김밥을 하나로 사고 팔 때와 비행기를 사고 팔 때와 기업 인수합병을 할 때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구성을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전체 화면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와, 처음이에요. 지금 강의 에피소드를 제가 5000개 이상을 하는데 전체 화면을 하기는 처음인데 왜 했느냐?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지금 화면이 탭이
둘, 넷, 여섯, 여덟 개가 지금 열려 있죠. 여덟 개의 탭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글 클라우드에 올리기 전에 일단 PC상에서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창을 여덟 개를 열어놓고 여덟 개 각각이 사실은 여덟 개보다 더 있어야 돼요. 한 20개 정도를 열어야 되는데 제 컴퓨터에서 20개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관계로 여덟 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쭉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네 개 하나 다섯 개군요. 다섯 개 됐네. 그래서 저 첫 번째 뭘 볼 거냐니까 지금 그레이입니다. 그레이가 자 홍길동이 혹은 홍길동 또는 뭐 임국정이 토미 김밥에서 김밥을 주문하는 경우 이 과정 간단한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그래일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뭐 카이라고 있죠? 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항공 우주산업인가에서 전투기 뭐 여러 가지 전투기 부품도 만들고 그리고 또 해상 초계기 등등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가 카이로부터 해상 초계기를 구매하는 글일 수도 있어요. 어떤 글이든 간에 요 양식대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지금 창을 8개 이름만 열어놨으니까 지금 8개 테이프만 가지고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카이로부터 해상 초계기로 구매한다. 그러면은 한쪽은 인도네시아의 밸런스 시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카이의 밸런스 시트가 하나의 창에 표시가 되겠죠. 카이 밸런스 시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에 소속되니까 인도네시아 스쿨 이죠. 인도네시아 스쿨에 요 글의 내용이 기록될 것이고 카이는 한국이니까 코리아 스쿨 이 내용이 기록될 것이고 인도네시아 스쿨과 코리아 스쿨은 합쳐서 글로벌 스쿨에 요 내용이 기록이 될 것이죠. 내용이 기록되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 요 글의 내용 트랜잭션이 기록되는 것이고 트랜잭션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요것들 각각의 밸런스 시트 인도네시아 스쿨도 밸런스 시트가 있잖아요. 그 밸런스 시트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코리아 스쿨의 밸런스 시트에도 변화가 있고 글로벌 스프레도 변화가 있죠. 그래서 스프레 아키텍처입니다. 제가 스프레 아키텍처를 지금 다시 설명할 시간 없어요. 뭐 그렇게 하면 시간이 한 무한정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스프레 아키텍처가 뭔지 다 알고 있다고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스프레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스프레는 기본적으로 읍면동 단위, 읍면동 카운티, 그러니까 읍면동 스프레에서 읍면동 스프레 이전에 개인이죠. 개인 또는 법인의 데이터. 이것이 읍면동 단위로 전달되고 그리고 이것이 광역 뭐 시청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이제 광역 권역으로 전달되고 이것이 다시 네이션 국가 단위로 전달되고 이것이 다시 글로벌 단위로 데이터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여러 개의 탭을 통해서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누군가 이건 좀 그러니까 좀 간단한 것부터 하죠. 임꺽정 홍길동이 토미 김밥에서 떡볶이를 구매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 관련되는 게 누구예요? 홍길동 다음에 토미 있고 떡볶이를 구매했으니까 물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물류는 누구죠? 고팡이 하죠. 고팡 물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홍길동은 한경면 제주시 한경면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됩니다. 그리고 토미는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이라는 곳에 소속돼요. 한림읍 숲을 되고 한경면과 한림읍은 제주도에 연결돼 소속되고 제주도는 한국에 소속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단 거래가 발생했으니까 눈이 번쩍대는 누군가가 있죠. 누구예요? 국세청이죠. 국세청의 재무제표. 재무제표만 일단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재무제표 여러 관련자들의 자 관련 단체 등의 재무제표 제표가 실시간 갱신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시간 갱신되는 걸 보려면 일단 이런 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곱팡이의 재무제표 이 친구는 물류를 제공했으니까 물류에 대한 어떤 걸 봤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얼추 8개 만들어졌네. 딱 8개죠. 그래서 8개를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서 둘, 셋, 네 개, 다섯, 여덟 개잖아요. 거래가 발생했을 때 각각의 거래가 홍길동, 토미 김밥, 아 그리고 또 빠진 게 있네. 누가 빠졌느냐 하니까 일단 요 거래를 홍길동과 토미 김밥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홍길동이 표준 화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표준 화폐가 있어야 되니까 갭 코리아가 필요하겠죠. 갭 코리아. 그죠? 여기서 표준화폐를 받아야 되니까 표준화폐 홍길동이 한국돈 원화를 여기다 주고 이 친구는 표준화폐를 홍이에게 주고 이 홍이 그 표준화폐를 이용해서 토미와 거래를 하도록 이렇게 구성할 거예요. 그죠? 일단 생각나는 것만 해도 벌써 9개예요. 아마 여기다가 또 몇 가지가 더 추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 몇 개가 될 텐데 화면이 열 몇 개를 뿌릴 수 없으니까 일단 8개를 만들어 놓고 이 8개를 가지고 얘기를 진행을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또 화면을 바꿔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할게요. 지금 코드가 진행된 게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여기까지 김밥, 떡볶이, 우동까지는 했었죠. 이번에 이어지는 부분은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상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품이냐? KRW 한국 원화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그죠? 이 상품을 누구로부터 사느냐?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니까 홍길동이 토미 김 갭 코리아로부터 표준화폐를 주고 그리고 아니죠. 한국 원화를 주고 표준화폐를 받는 겁니다. 그 둘 사이에 그래죠. 누가 셀러가 되고 누가 바이어가 되나요? 표준화폐를 주는 쪽이 무조건하고 바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갭 코리아가 바이어예요. 그죠? 그리고 파는 사람은 누구예요?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 뭘 팔죠? 한국 원화를 파는 겁니다. 누구에게? 갭 코리아에게. 그래서 이렇게 환율하고 환율을 넣어서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홍엔티티는 업데이트, 프로덕트. 지금 하나씩 보기는 좀 힘든데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셔야 돼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다시 내용들이 프로덕트 부분 중에서 쭉 많이 바뀌어 있는데 바뀐 파일들, 특히 많이 바뀐 파일들이 엔티티, 인보이스, 인보이스 컨트롤러, 인보이시즈, 바이어, 임베드 등등입니다. 그리고 뭐 프로덕트도 있고 등등이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이전 에피소드보다 많은 또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들 이대로 한번 제가 주석을 좀 붙여놨어요. 주석 붙여놓은 걸 보시고 지금 여기 있는 이 화면은 맵 번이냐니까 GitHub에 276분입니다. 276분으로 올라가 있는 내용이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하나하나 문장을 다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보이스 아이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 저 해서 리스트에다가 만들어서 인보이스 아이템을 추가했습니다. 이전엔 우리가 인보이스 아이템을 딱 두 개만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코드로 손을 좀 봐서 이제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인보이스 아이템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보이스 세스 부터탈 있고 데이터 퀀티티 이건 인보이스 아이템이고 인보이스 볼까요? 인보이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전에 있던 내용들 요만큼 요게 이전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요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다 지우고 짤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크리에이트해서 이렇게 아주 짧게 구성을 했어요. 이남 리듀스를 써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add total 제로 예 이게 이거 이남 리듀스가 뭔지 요게 뭔지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걸 설명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예전에는 딱 아이템이 두 개인 경우에만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아이템의 개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짜장 두 개, 짬뽕 하나, 탕수육 하나 이렇게 아이템 네 개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보이스 아이템 구성을 하고 다음에 파라미터로서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갭코리아에서 갭코리아로부터 홍길동 홍엔트리죠? 홍길동이 한국 원화를 주고 표준화폐를 받아오는 거래를 일단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그 거래가 이 거래입니다. 그죠? 표준화폐 2만 닙을 받아오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인보이스를 만들고 요이 다음에 요 주석이니까 빼놓고 다음에 트랜잭션을 구성을 해요. 트랜잭션이 만들어지는 단계까지 맞죠? 그래서 ABC 인풋 트랜잭션도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니까 예전에 트랜잭션에는 전부 다 그냥 바이너리로만 하니까 거래 당사자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바이너리는 아이디잖아요. 아이디가 너무 기니까 너무 긴 숫자들이니까 이게 누군지 알 수 없어서 이렇게 바이어가 누군지 셀러가 누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아이디는 ABC 인풋 ABC 아웃풋 여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ABC 어마운트 이게 뭔지 아시죠? 그죠? 요 코드 들어보시고 그리고 T1 내용도 좀 바꿨습니다. T1 인베드한 T1이죠. T1도 이렇게 ABC T1 인풋 인풋 ID 아웃풋 아웃풋 ID 이렇게 바꿔놨는데 인풋을 추가를 한 겁니다. 예전에는 누구로부터 돈을 받아서 누가 그러니까 표준화폐를 지불한 측이 누구이고 그 화폐를 받은 측이 누구인지만 지를 그 사람들의 퍼블릭 어드레스로 표현하니까 도대체 누군지 감이 안 오잖아요. 퍼블릭 어드레스만 봐가지고 그래서 그게 미스터 홍이다 혹은 뭐 임극정이다 성춘향이다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드를 두 개를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이 좀 내용이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1까지 수행하면은 얘기죠. 아니, 인보이스 액트 빌더 속 해서 인보이스를 트랜잭션에 연결하는 단계까지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은 그 진행한 결과가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지막 인보이스 액트 빌더 속 이 문장이 여기 있는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 결과 보시면은 이렇게 인보이스 있고 인보이스 아이템 인보이스 아이템이 이렇게 KRW 한국 원화이고 수량은 2만 표준화폐 2만 닙이에요. 그리고 서버 토탈 돼 있는 부분은 한국 돈 24,024 숫자가 정확한 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요거 2만과 데시말 요 부분은 여기 위에 있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부분 있죠? 요 부분입니다. KRW, quantity 나오고 등등이 나와 있어요. 2만 나와 있죠.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KRW 플라이스 price quantity KRW price 값이 여기 있네. 0.0012. 그러니까 표준 한국 돈 1원이 표준 화폐로 0.0012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0.0012짜리를 2만 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한국 돈으로 2만 원이 되고 표준 화폐로는 24가 되겠네요.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죠? 이 하나씩 한 줄씩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BC amount 금액이 나와 있죠. ABC amount 부분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4가 나와야 되는데 2만이 나와 있네요. 요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금 이런 건 없어요. 홍길동이 있고 그리고 갭코리아 바이어는 갭코리아 그리고 셀러가 홍길동입니다. 그리고 표준화폐를 취급하는 쪽이 무조건 바이어예요. 그래서 갭코리아가 바이어가 되고 그리고 표준화폐를 받기 위해서 한국 원화를 갭코리아에 입금한 홍길동은 셀러가 됩니다. 그렇게 구성이 돼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 이게 이제 트랜잭션 부분이고 그리고 인보이스 부분 트랜잭션과 인보이스를 빌드 어속한 결과가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랜잭션 아이디 인보이스 아이템도 포함되고 바이어에 대해서 쭉 나와있죠. 바이어가 아이디가 무엇이고 그리고 메인은 무엇이고 메인 네임 바이어 갭 코리아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는 계속 이것만 이 숫자만 가지고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임도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갭 코리아 그러면은 아 얘가 누구다는 걸 바로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러도 예전에는 아이디만 표시를 했는데 아이디만 표시하는 일을 하니까 얘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 네임도 추가를 했습니다. 홍길동 엔티티다 하는 거 바로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셀러, 바이어,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은 이런 아이템, 그죠? 물건이 KRW입니다. 한국 원화를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아니고 위로 좀 올라와서 어디 있나요? 여기 인보이스 아이템 페이먼트 요 인보이스 부분이 여기에요. 오케이 인보이스 결과입니다. 요 결과가 요 내용인데 오케이 인보이스 어디 있느냐니까 요 문장입니다. 이 문장 그죠? 그러니까 지금 276분으로 올라가 있는 파일 한 문장 한 문장씩 실행하면서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 액토 리셋 해서 초기화 시킨 다음에 여기까지 진행을 저는 뭐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한 줄 한 줄씩 하나씩 하나씩 이 코드가 어디서 왔고 어떤 로직으로 움직이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이 내용을 이렇게 재구성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상황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준비 이만큼 하셨으면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우리 다룰 내용은 여기 있는 요 8개 창을 열어놨잖아요. 8개 창 각각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홍길동과 요런 각각의 밸런스 시트 국세청과 한림업 등등의 이 친구들의 다 밸런스 시트 홍길동의 밸런스 시트 토미의 밸런스 시트 물류의 뭐 고팡의 밸런스 시트 등등이 각 단계별로 그레이 단계별 그래 단계별이라고 하면 이걸 여기 말하는 거예요. 요 단계, 요 단계, 요 단계, 요 단계, 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해서 최종 단계 여기서 주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도 변화는 있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누 어떤 참여자의 밸런스 시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준비되셨으면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